예, 하루하루 왔어, 왔어요. 자, 오늘도 잠시만요. 아, 나 참 전 안 바꿨구나. 잠시만요. 제목이랑 이런 걸 하나도 안 바꿔놨네. 아이, 죄송합니다. 저거를 안 바꿔놨어, 내가. 뭐, 이벤트란 게 그렇죠, 뭐. 다 바꿔. 방구는 뭐 파밍이죠? 야. 예, 하루하루 왔어 오세요. 어디 보자. 아, 1군은 지금 딱히 키울 만한 애가 없어가지고 같이 한 번 더 돌려볼까? 돌릴 돌이 있나? 我ながら いい調整だ. 惚れ惚れしちゃう. 次は もっといい. 지금 호프가 있던가? 호프 하나 있다. 호프 하나 돌려봐야지. 그냥 뭔가 새로운 서번트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터 데뷔지. 경단 이벤트 전까지는 딱히 할 거라고는 그냥 경카 던전 돌아야죠, 뭐, 경카 던전. 경카 던전 돌던지 아니면 서번트들, 뭐, 막간의 스토리 돌리고 막 그래야죠. 이거 받는 것도 너무 힘든디. 네, 수동 개방 형이죠. 미션제랑 막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껴 있어서.
たまには鈴を鳴らして願掛けするといいでち。今はこんなところですね。ええ、あらあらあった。せよ。あおじゃむ。それも今はこんなところですね。たまには鈴を鳴らして願掛け。今はこんなところですね。ほいっちゃ、ドリルやら。鈴を鳴らして今はこんなところですね。たまには鈴を鳴らして願掛けすると、この子保ってきたでち。 포인트작을 이게 되게 너무 저게 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어 있어서 특정 시간이 아닌 이상은 이게 자 쭉쭉 뭐? 아니 잠깐. 이게 뭔 짓이요?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자, 새로운 아침이 밝고요. 자, 핫산즈가 오네요. 어우, 자, 잠깐만요. 타임. 잠깐만요. 자 어느 틈에 와 있는 자 아 거의 뭐 상사님과 같이 함께 온천이니까 쉬러 왔죠? 아 이스칸달 맞죠? 이스칸달 보고선 떠오른 거긴 하지만은 어저께 다리우스 3세도 파라오다라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번 다 찾아봤는데 다리우스 1세부터 다리우스 2세 3세 전부 다 파라오더라고요. 다 역대 파라오로서 취급이 돼요. 자 그래 어린이들 데리고 자 이거 참 거기에 덤으로 이 인도 형제들에다가 이것저것 에레슈키갈까지 자 이런저런 서번트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캣도 있고 사람마다 뭐 살인마니 생존마니 뭐 이런거죠 뭐. 저는 이렇게 거대해지고 있어요. 자, 캣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자, 하지만 거절한다. 오리지널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자 자기 어두운 면이다 막 이러면서 서로를 까고 아주 그냥 헐뜯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싸우네요. 뭐 또 본 소린가요?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타마모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9개가 될 경우에는 원래 모습이기도 하죠. 원래 모습으로 그 하나의 그 저걸로 가는 건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100명 근무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되기 싫어가지고서는 꼬리 9개를 안 해요. 꼬리를 늘리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타마모 타마모가 어떤 이유로 꼬리 9개를 썼었는데 거기서 한번 쓰고서는 목적 달성하자마자 바로 떼어냅니다. 100명 근무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꼬리들이 하나씩 자아를 갖기 시작한 것이 타마모 나인입니다. 그중 하나가 타마켓이고요. 꼬리를 떼어낸 건 맞아요. 스스로가 꼬리 떼어낸 건 맞습니다. 설정 자체가. 이 서문이요? 아니요. 맛도 안 봤습니다만. 스스로가 꼬리를 떼어냈어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100명 근무가 안 되려고. 아짱! 이제야 치레 비간바다 최초색 박 스나와지라 치타임 나마스쿠라차 믹사 미코 다이카이 엑사이 이제야 치레 비간바다 최초색 뭐 물음표 오겠죠? 물음표로 나오겠죠? 자 거기까지 이 여우들이 진짜 아유 아무튼 여우들이 난 문제야. 자 타마모 지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그로 뭐 글쎄요 일식뿐만이 아니라 거의 근데 일식에 가깝겠죠? 일식을 주로 하겠죠 뭐. 자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하나 껴있는데 잠깐만 더 위험한 게 껴있는데 형 거기서 어? 자 아주 그냥 재밌게 즐기고 있죠. 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날라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조합이 아니라 그냥 뭐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기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쓴다. 투기가 느껴지고 있다. 자,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임. 자, 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에서 뭐 그냥 분위기 띄우기 위한 그건 것 같은데 거기에 킹 핫선이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뭐 범상치 않은 이벤트임은 확실하네요. 네, 역시 언제나 무겁기만 한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할부지는 역시나 자상한 할부지였어. 자, 그리고 처음 보는 단면이 자 처음 보기 때문에 갔는데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 이야기가 잘리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자 물음표 물음표로 하고 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어? 뭔가 50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네요. 사킨 빛이죠? 약간 사채업자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여기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다섯 개의 보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보물을 잃어버려가지고서는 된다고요. 여기를 왔는데 그것이 잃어버려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보상하라 이건가? 뭐 그런 느낌이겠죠? 카구야 힘의 가능성은 있죠. 카구야 힘에도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다섯 가지 보물 얘기가 나오면 카구야 힘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쭉쭉 가다가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자, 영영이하고 물어보고 따라다단 아니야, 안 나옴 몰라요, 제가 보는 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스토리는 대충 지나가고요 2년 뒤에 보도록 하죠.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아직도 낚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어떤 합성이냐고요? 뒷 배경은 여기고요. 그리고 1.5부 3장이죠? 3장에 나온 거를 그대로 따다가 갖다 놓은 거 있어요. 노서문은 리얼이냐고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얼굴 잠깐 나왔는데 보면 알겠죠?
자, 여기 이렇게. 어이구야, 뭐요 저거. 뭔 스토리가 많어. 저 서포터 많이 그건가요? 서포터만 가능한 거 저기였나? 어쌔신만 있는데 이거? 나무 엄청 많이 쓰네. 따라다단 따라다단 따단 따라다단 따라다단 따라다라다단 따라다단 따단. 자, 위에를 고쳐주고. 열 수 있는 거는 바로 열도록 할게요. 경비원이 뭐 절대 패자 같은 건 아니겠죠. 합성이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두 개. 시로마 사랑아. 자, 여기도 하나 열렸죠. 하나래. 여기가 쓰기랑 저거 포도 나오네. 포도 나오고. 잠깐만, 근데 쓰기는 내가 지금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데 쓰기는. 오늘은 쓰기는 딱히 파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쓰기가 저겁니다. 저 삼나, 저 못나무요. 아무튼. 보면은. 자, 오늘은 여기 온천만 좀 달리면 되겠네요. 온천만. 난 못 봤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3장짱이 보였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난 못 봤어. 신년 아케마시테 오메데토우고자이마스. 네. 뭔가 3장짱이라는 대사가 나온 것 같은데 단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何があろうと. 자, 그리고 커맨드 코드군요. 하나도. 하나 또. 자, 아탈란테가 잡았다는 그 멧돼지죠. 공격했을 때 적한에게 저주 세 턴짜리를 거네요.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자, 그러면은 이 두 곳을 열심히 돌기 전에 잠깐만요. お正月でも祭日でも笑顔でお客様をお迎えする。
それがオカミの心意気でち。もっと交換してもいいのでちよ。お土産にスズメ印の裁縫バサミとかどうでちか。ダダダダダンダダダンダンダダダダダダンダダダダダダダダダン。アイテム交換ありがとうです。예하러하러왔어세요레오나르도다빈치의교자그러면은어디를먼저돌까나남탕부터냐여탕부터냐얼마정도필요한지부터봅시다일단은여탕부터가야겠는데이거230에 720 잠깐만요와이씨히노키720계약키가아예여기서도저뭐냐저상점들어갔을때도헬스키친이라고얘기해요390와얘좀너무한거아닌가인간적으로히노키같은경우에는이건여기로가야겠다자이벤트가목적이니까아오케이요렇게가자단단단온열이라고해서미각이이상하다도좀미묘하지않나요그거는 오사카베요동인진잘그리겠죠단순히요리를못하는걸수도있어요아처인페르노는보통말하는요리치같은거죠
決めたよ。お前は我が城の影に溶けるしかない。古きルーン。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 실수. これだな。 아이 실수했다. 예장을 잘못 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잘못 킨 거 맞는 것 같은데. 멀어이 멀어이.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렇지. 예장을 잘못 꼈어요. 마스터 예장을 잘못 꼈어요. 레시피대로 했을 때 안 된다는 것은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 레시피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잘못됐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이상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뭔가 잘못된다든지. 뭐 측량 자체를 잘못했다든지 측량이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도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거든요. 할당량을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예장은 전부 다 파밍 예장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여자 캐릭터밖에 못 데려가고 아처 캐스터가 여기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더블 캐스에다가 아탈란테 시스템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할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장을 잘못 꼈어. 뭔가 흔들었을까나? 작업장 같아서 안 쓴다고? 작업장 맞는데. 어, 예장 떴다. 풀돌할까? 아, 고민되네. 예장이 썩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호작은 보통 마지막에 해요. 보호작은 후에 합니다, 보통은. 네, 그러니까요. 나무 이게 원래 이건 어떤 이벤트든 다 똑같은데 패고는요. 드랍 예장이 수가 드랍이 되는 거는요. 수가 늘어나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벤트 동안에는 안 합치는 게 좋아요. 확률이 늘어나는 거는 합치면 합쳐도 되는데 아 잠깐만 너 탐하모잖아.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특수한 개념이 무엇이 있는고 하면은 보통은 예장이 아주 그냥 많다라든지 아니면 예장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예장이 많다라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보통은 재료 파밍은 나중에 할까? 이렇게 가져가면은 으아따 나무 되게 많이 벌겠는데 이거?
2, 4, 6, 8, 10, 골든 스파크를 할 때는 보통은 영웅 작성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게 예의예요. 그게 예의입니다. 골든 스파크 할 때는 영웅 작성은 하고 가세요. 합시다. 그리고 요거 최소 인챈트는 받아야 됩니다. 최소 그러고 보니까 저 뭐지? 아케이드에서 흰 토끼 뭔가 좀 멋있어 보이던데 기분 탓인가? 근데 아케이드 흰 토끼는 뭐랄까 조금 그 그래픽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만약 그 상황에서 멀린까지 있다면은 그거는 보보보 해야죠. 나중에 근데 나무 캔 것도 이거 다 뭘로 바꿀 수 있으려나? 야, 나무 캔 거 다 큐피로 바꿀 수, 큐피로 바꿔야지려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완벽한 시스템이란 거를 딱히 생각하지도 않아요. 완벽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것이죠. 아바투르가 그랬어. 완벽한 생물이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거지. 절대 다가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완벽입니다. 아바투르가 그랬어. 예, 하루하루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마유리님한테도 까이죠. 그러던 그런 말 했다가는 그러고도 연구자라면서 학자냐면서 까이죠? 까일 수밖에 없어요. 샤플! 아오 이다. 마유리 씨는 아주 그냥 완전 완벽이란 걸 혐오하시죠. 오버킬 안 되네. 아 하지 말 거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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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1, 2, 3. ささやかな。 죽었네? 단단단단단단단 스타 집중! 아우 간지라. 二大神に立てます。これは肩ストンプ。せい。くらえ。あ、で 사기 스킬이랑 사기 스킬 다 쓰는 거군요 거기서 또. 아웃. 아, 요시. 또. 当然だ。この矢で仕留められぬ者はいない。 이거 연어 때 얘기가 뭐냐고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죠? 연어 때 이야기는 뭐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츠 관련 시스템이라고요?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요. 연어 때라고 하면 핀마클로 돌리는 것 같긴 할 텐데 핀마클로 시스템이 돌아가나? 하긴 핀마쿨로 돌아갈 수는 있겠네. 걔도 MP 차지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스타 발생이랑. 타타 핀마쿨인가? 타타핀인가요? 타타핀? 타마머 파라켈스 쓰면은 쉽게 돌아가고 타타로 해도 저거 있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둘 다 못해요. 파라켈스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고 타마머는 존재하지도 않고. 연어만 있어. 연어만. 연어도 스킬작이 덜 돼 있어요. 스킬작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킬작을 이미 다 한 사람에게나. 선언하도록 하죠. 그 연어땡가 뭔가 하는 그 조합 성공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은 그 스킬작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서 바로 올린 사람, 또 하나는 정말로 기행스럽게도 핀마쿨을 이미 완벽하게 키운 사람, 그 두 종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핀마쿨을 누가 키웁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료는 부족하고.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건 발견도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런 특이한 사람들 아닌 이상 애정충은 원래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예, 하루하루 어서오세요. 원래 애정충이랑 되게 특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능충이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성능충이라는 건 아닙니다. 전 성능 따위 필요 없어요. 개나 줘버려요. 저는 어떻게든 키우 히메를 잘 쓰고 싶은 방법을 찾고 싶네요.
네, 반드시 멀린으로 닦아야지 효과가 발휘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긴 한데 뭐 또 없을려나 탐험으로 그냥 불태우는 거밖에 없나. 어 잠깐만 이 카드 왜 이래. 탐스킬을 안 했구나. 옌병 에이 3스킬을 안 썼다. 에이 투자는 쉽게 돼요 걔들. 미다이신이 다테마츠 제건 원래 잘 할 수 있지 않나? 시스템 모드 아 나왔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잭 좋죠? 무지 좋아요 걔는. 퀵의 몰락이라고 하는 초기일구 초기 패고에서도 잭이랑 스카사 그리고 오키타만큼은 언제나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20%가 부족하다. 10%가 부족하다. 네, 그것이 채워주려고 한다. 요시, 막았다. 자 그럼 한방 쏴볼까? 이다로 다리의 시기다. 미다이신이 다테마츠 그리고 카타스트로페 라토키는 가능해요. 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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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토키가 얼마나 그 뭐냐 MP 수급량이 얼마나 좋은데요. 괴물 같은 거.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영상 돈에는 잘 안 봤는데요. 저는 영상 돈에 잘 안 봤는데. 마호, それは聖なる力. 마호, それは未知への冒険. 마호, 예, 새로운 가면라이던가요? 용기의 아가씨. 네, 안타깝게도 여기서까지 보도록 하죠. 저는 영상 돈에를 유튜브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통수 비스무리한 걸 당한 뒤로는. 영상 돈에는 안 받으려고요. 모르겠어요. 뭔가 또 저거 약인데. 네, 약입니다. 몇 번 들어봤는데 딱 느낌이 와서 약이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저거를 꺼놔야겠다. 노래가 다른 거였어요. 노래가 뭔가 이상했어. 지난번에 저거를 잠깐 풀어놨었는데 그거 그 뒤에 안 바꿔놨구나 내가. 영상 후원.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영상 거는 끄고. 標的を 확인했다. 시타메. 네, MP 되게 잘 차요. 거, 코스모스에다가 코스모스 껴 놓으면은. 멀린도 그렇고 어벤져들도 그렇고 다 MP가 자동적으로 차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MP가 되게 잘 찹니다. 거기다가 멀린 보고 쓰고 막 그러면은 숭숭 차요, 숭숭. 어벤져들이 매턴마다 MP 차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벤져 클라스 스킬인 복수장과 거기에 붙어 있어요, 효과가. 오늘 아침에 길가메시가 나왔네요. 기분이 좋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길가메시라. 좋죠? 길가메시라면 좋은 거 맞죠? 축하드려요. 아, 나 바본가? 또 안 썼네, 저거. 아, 이거 또 안 썼다. 아이, 미치겠다, 진짜. 팔로워가 아니라 팔로워는 되는데 저게 안 돼요. 그 평균 시청자 수가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그리고 팔로워는 아직 8? 평균이라죠? 평균. 평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균. 자, 이거 하나 딱 해주고. 네, 하루하루 갔다 오세요.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요. 지금 하는 거는 뭐 저거라서. 스위치. 네, 크게 딱히 그걸로 목적으로는 하고 있진 않는데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유튜브 방송은 안 할 거고요. 영상만 올리고. 유튜브는 못 믿겠어 이제. 언제 진짜 뒤에서 칼 들어올지 모르겠어 유튜브는. 스트리밍 방송하기엔 좀 안 좋더라고요. 애초에 뭐 매저가 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매주면은. 그거는 행사 같은 거 참여할 수 있다잖아요. 있다. 그리고 일단 그거는 파트너십이 됐을 때 얘기고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뭐 많은 분들이 트위치로 오시던 것 같던데 유튜브에서 하시던 분들이. 진짜 방송으로는 참 안 좋아요. 오류도 오류고 그 저작권이 너무 심해 그거. 그리고 저 뭐지? 장난 삼아서 신고하면은 그거 풀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누가 농담이 아니라 장난 삼아가지고 그냥 아 이 사람 싫다 그냥 싫다라는 이유로 신고 때려버리면은 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대로 제재를 그 뭐냐 제재가 들어오니까 거의 뭐 60-70년대의 헬조선 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60년대 정도 되려나? 아무튼 저작권 간접기야 진짜로. 간접기. 뭔가 운데 심었다 거나.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었는데
아니 바다에서 노를 저어야지 컵 위에서 저으면은 뭐 이게 됩니까? 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물 들어올 때에 노 저어가지고선 바다로 강으로 다 나가는데 유튜브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었는데 양동이 내 계속 있으니까 이게 뭐 전진이 됩니까 그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거.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안 고치고 있으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어차피 영상으로만 저거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영상으로만으로도 커버는 되긴 되죠. 그러니까 영상만 올리려고요. 가급적이면. 영상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유튜브가 약간의 그 부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트리밍은 유튜브에서는 아프리카 때는와는 얘기가 다르죠. 그때는 유튜브에 있어서 실시간 방송은 부업이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업이죠. 주업이라고 해야 되나?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참고로 저는 유튜브를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오류가 뜨기 때문에 안 합니다. 뭔 오류인지 모르겠어. 사진을 보여달래요? 유튜브에, 아, 그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보여달래? 귀찮아가지고 안 찍고 있습니다. 그냥 트위치 날려고요. 決めたよ. 오마에와 와가 시로노 카게니 토케루 시카 나카로. 자, 이거 하고 이거 넣어. 후르키 루니. 후르키 루니. 먼 미래가 될지도 모르기는 하겠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저도 캠 하나 사가지고서는 건프라 만드는 방송이나 하고 싶습니다. 건프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몇 년째 건프라를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물론 얼굴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건프라를 되게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초보자 수준이에요 그냥. 근데 이번에 RG급 다자비가 나오는데 그거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다자비 육구리 영상으로 만들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육구리 영상으로 만들어볼까? 이다로 요시 2대신을 立てます. 이번 카타스트로페. 스카디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원래 시스템이라는 거 보통 저거예요. MP 충전시켜주는 거랑 커맨드 카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거 그리고 MP 획득 양을 늘려주는 거. 커맨드 카드 뻥이요. 커맨드 카드 뻥. 말이 잘못 나갔나 보네요. 커맨드 카드 성능 업. 아, 코가 안 들어. 아, 잠시만요.
굉장히 코가 간지럽네요. 원래 멀린이랑 잭이랑 킹아싸는요 진짜로 성능적으로 따지면은 그 뭐냐 잭은 여성 특공이 강하고요. 그리고 킹아싸는 그냥 세요. 그리고 생존력도 만만치 않아요. 킹아싸 같은 경우에 생존력이 되게 높습니다. 왜 겉으로 부활하는 그 회복량이 장난이 아니고 거기다가 저 뭐냐 그 신앙의 가호였던가요? 신앙의 가호가 A3 플러스이기 때문에 회복량이랑 방어력이랑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약간의 장기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뭐 네, 솔풀로 간다면은 할부지가 더 나아요. 뭐 스카디라든지 이런 거 끼고 논다면은 뭐 잭이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이 크리가 아주 그냥 네, 킹아싸 그리고 아츠 수급이 엄청나죠. 그거 아 장난 아니야. 아츠 한번 딱 하면은 30%는 차 그냥 슥슥 끼면은 이게 그 뭐지? 보고 한 두 운이 좋으면은 운이 좋음이라고 해야 되나? 잘 딱 끼면은 퀵크리가 보고보다 더 데미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4000 정도일 겁니다. 아마 3000, 4000 정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킹아싼이 그 겉으로 부활하는 수치가 제일 높아요. 아니요 아니요 크리가 뜨는 거 운 말고요. 잘 닦으면은 퀵크리 하나가 보급보다 더 데미지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말을 바꿨죠? 제가 중간에? 엄청 잘 닦아내면은 호브 한 장으로 뽑아도 호브 한 장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는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어디 가서 죽창 맞아요. 죽창 맞는데 대신에 스카디가 닦아준 죽창일지도 몰라요. 그거 무지 아플 겁니다. 호브 100장 가지고서는 한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호브 한 장째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맞는 거죠. 겨우 뽑아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겨우 뭐냐 자신이 정말 운이 좋아서 호브 하나 해가지고서 겨우 나왔다 아니면 10연차 한번 돌렸는데 나왔다 그렇더라도 아 운 좋게 나왔습니다로 하면 돼요. 어차피 몰라요. 내가 하나에 나왔는지 바로 나왔는지 아니면 진짜로 무진장 넣어가지고서는 그 나온건지는 몰라.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냥 뭐 한정 픽업 서번트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운 좋게 나왔습니다로 끝내면 돼요 그냥. 안그럼 죽창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죽창이 날아갈 거거든요. 눈앞에서 본 경우에는 맞을 걸 각오하세요 그냥. 만약에 친구, 패그워를 같이 하는 친구 혹은 아는 지인이랑 이렇게 딱 가차를 돌렸는데 자기가 나왔다, 자기께 나왔다 일단 맞을 준비는 하세요 그냥. 기뻐하는 건 둘째치고 길가메시가 엄청난 애정이라면 도전해보셔도 되고요. 난 길가메시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막 이런 거면 뭐 해보세요. 이다로 아 그게 아니다 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하진 않아요. 아이 그런 분이 있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유 부럽네요. 죽창을 던지세요. 이미 맞은 것 같습니다.
이미 주차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던지세요 그냥. 될 수 있나? 맞아야지 뭐. 아유, 10연차 한 번에 매잔타가 바로 나왔다고요? 고였네, 고였어. 아유, 썩었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한 큐에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아유. 이다로. 역시. 저는 말합니다. 제가 청정물이라고는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청정하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하롱하롱 어서오세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현실을 알고서는 모든 거에 수긍하고서는 가차를 돌린다면, 노리는 것만 노린다면요. 대체 보고 오래 미니 뭐니 이런 거는 다 부질없어요. 항구에는 결국 퍼펙트 멀간을 만들지 못했다고. 멀리는 못 뽑으신 건가요? 뭐 나중에도 뭐 그 기회는 있으니까요. 굳이 퍼펙트 길가를, 아, 퍼펙트 멀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어차피 나중에 또 기회는 오니까요. 나무나 계속 해자 그냥. 언제까지 캐야 되나. 풀나무 갑시다. 풀나무. 호이. 진짜 보구 뒤에 숫자 2는 띄어서 합시다. 안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 보구 2라고 하세요. 트위치는 보구 2를 줄여서 보 2라고 해도 그걸 다 잡습니다. 풀어내는 거 힘들어요. 다 잡습니다. 다 잡아요. 현실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적에 있었길래 보 숫자 뒤가, 아, 숫자가 나오면은 참. 저 영왕 나왔습니다. 영왕. 그래서 영왕을 키우고 있죠. 얘 왜 호 흉골 먹어 이거. 흉골이 왜 나와 흉골이. 아니요, 딱히 저는 뭐 확차할 때 얘기를 했었죠.
버서커 확차 돌리면은 누가 나와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애초에 제가 뭐 쿠어를 노린 것도 아니고 나이팅게일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 뭐 그렇다고 딱히 영왕을 노린 것도 아니기는 한데. 영왕도 잘 쓰면 좋아요. 아이소카. 걸었어. 따라따라. 푸르키룬. 따라따라따라. 푸르키룬.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참 많은 인간들이 존재했었군요. 네, 영왕 엄청나게 먹어요. 흉골이랑 저거 엄청 먹습니다. 저도 알아요. 영상을 찍었거든요. 즉사 잘 뜨냐고요? 어떤 몬스터든 간에 즉사를 잘 뜨는 애는 없습니다. 즉사가 잘 뜨는 애는 없어요. 비교적 잘 뜰 뿐이지. 서번트에 비하면, 근데 비스트들은 아마 다 하나같이 잘 안 뜰걸요, 걔네들도. 잠몹들이 뭐 그나마 잘 뜨기는 하는데. 리토크리스랑 그리고 킹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즉사 내성 다운 시키는 거랑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 잘 안 믿습니다. 뭔가 묘하게 운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아, 길가메시 딱히 뽑고 싶진 않은데. 근데 막간의 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한다면은 이때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지금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다. 애초에 할부지를 위해서 조금 모아둬야 되니까. 자, 이 하얀 거, 하얀 것이 720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720개를 모아야지 오늘 일당, 오늘 할당량을 끝내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 남탕 가가지고선 캐야 될 거, 890개, 씨. 와이씨.
내일 없을 것 같다고요? 이게 뭔 소린가요? 내일이 12절이 스토리 마지막으로 수정된다고요? 뭐 그러면 그건 그때고 그건 그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바로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벤트 기간 내에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스토리는 발로 딱 하고 뭐 그건 그때고 그때 가면 파밍하면 되고요. 미래를 생각하는 건 한국어면 족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건 한국어만 하면 돼요. 한국어만 하면은 북남은 뭐 계속 해야죠. 그냥 큐피라뇨? 무려 큐피 아닌가요? 아니 이 사람이 큐피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큐피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허 큰일 날 소리를. 그러다가 직소가 와가지고서는 자네는 큐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게임을 시작하지 않으면서 어떤 스킬을 올린다 하더라도 큐피가 부족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스킬 작을 팍팍 해놓고서는 성배까지 쫙쫙 먹이고선 거기다 몽화까지 빡빡 하고서는 나머지들 뭐 영이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탕탕 해주면은 큐피가 모자랄까요? 모자릅니다. 아무리 룰렛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네, 있었는데 없었어요. 이어 큐피는 거의 누이지 개 이름인데 저도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집에서 개를 못 키워요. 강아지 키우고 싶다. 크다란 애로. 추운 날에 커다란 애 하나 이렇게 딱 껴안고 자면 정말 따뜻한데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랑 고양이는 사람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한 에피소드라면 꽤 많아가지고 강아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전공 이것 저 여기 때문에 급히 이역이 누이지 개 이름인가 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큐피만 부족하진 않죠. 재료도 그렇고 심장, 특히 심장이라든지 이런거 심장도 그렇고 종화도 그렇고. 무슨 댕댕이 좋아하냐고요? 저 아프간 하운드요. 참고로 아프간 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털 관리 해줘야 되거든요. 아프간 하운드 털 관리 안 하면은 하운드 돼요 그냥. 아프간 하운드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그 찰랑찰랑 거리는 그 긴 털이죠. 올드 잉글리시 십덕도 좋기는 한데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더 리트리버는 진짜로 좋죠. 걔네들 진짜 좋아요, 걔네들은. 애들이 순딩순딩하고서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보더콜리 같은 애들도 되게 좋고. 아, 여기 됐다. 여길 돌아가겠다. 리트리버가 뭐냐고요? 걔 종류요. 리트리버를 모르신다고요? 라브라더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를 모르신다고요? 모를 수도 있죠. 보통 저 그 맹인 안내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그 노랑 누렁이들 있죠. 걔네들이 보통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더 리트리버입니다. 참고로 라브라더 리트리버가 털이 좀 더 짧아요. 골든 리트리버가 털이 좀 더 길어요. 라브라더가 검은색, 황색 있긴 있는데,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는 이름에서 나온다시피 골든밖에 없어요. 참고로 킨토키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골든하다고. 진짜로. 킨토키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진짜로 골든 리트리버예요. 네, 제가 방금 말하지 않았나요? 골드는 털이 길고 그 길다라기보다는 비교적 길고 저 레브라도가 조금 더 단모로 봅니다. 둘 다 머리가 좋냐 나쁘냐로 따지자면은 둘 다 좋아서 둘 다 좋아요 머리는. 장목애들은 털을 많이 날려서 털 관리 힘들지 않냐? 털 관리 힘은 다 똑같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털 다 날려요. 푸들 같은 애들이 좀 특이해가지고서는 털이 덜 빠지고 막 그러는데 곱슬곱슬거리다 보니까 비교적 털이 길든 털이 짧든 다 떨어져요. 단지 저기 좀 있어서 예 하루하루 어서 오세요. 긴 거는 보여요. 짧은 건 안 보여요. 느껴져요. 보스턴 테리어 막 이런 애들 뭐 퍼그 이런 애들도 털이 다 빠져요. 근데 털 관리를 얘기하자면은 장모가 좀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빗질 좀 해주면 돼요 뭐. 시간 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레브라더나 뭐 골든이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강아지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일본에서 잠깐 유학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브라더랑 골드는요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비슷비슷한데 그 강아지 그 A라는 라브라더, B라는 라브라더, C라는 골든 이렇게 있으면요 A 라브라더가 C 골든보다 머리가 좋을 수가 있고요, B 라브라더는 C 골든보다 머리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개성이라서 변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개성이 맞긴 하죠. 직거북은 그래도 꽤 길게 살긴 하죠. 거북이들은. 근데 거북이도 거북이 종을 좀 따져야 됩니다. 진짜로 엄청 커지는 애들도 많아요. 특히 땅거북 같은 육지거북 애들은 되게 많이 커집니다. 육지거북은 나중에 되면은 그거 어찌저찌 구해가지고선 키운다 하더라도 나중 되면은 다 동물원에 기부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커요. 평균적으로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있어요. 강아지들의 IQ다 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보더콜리가 제일 머리가 좋고 아프간 하운드가 제일 머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개성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 평균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애초에 저는 그 평균적인 걸 뭐 세간에서는 뭐 이렇게 얘가 더 얘가 평균적으로 머리가 더 좋다 얘가 머리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 평균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주인이 잘 키워야 돼요. 교수님이 골드는 대부분 훈련을 놀이처럼 해야 하고 레버레더는 공사를 안다. 공사를 안다라. 그런 게 그런 머리가 좋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 성격들이라고 해야겠죠? 그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골든 애들이 조금 더 까부는 게 있긴 있어. 골든 애들이 좀 까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맹인 안내견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일을 시키는 강아지들 보면은 골든보다 레브라도가 훨씬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레브라도 애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비교적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사람이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운 아프간 하운드가 못 키운 보더커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설 같아요? 설 같아는 제가 뭐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있는 된다. 설 같아 뭐죠? 근데 잠깐만요. 설 같아 뭔가요? 나 그것부터 모르겠는데. 아 그 강 아 그 거북이 육지 거북이 그거요? 저의 그거의 바깥에 있는 애입니다. 설가타 거북이죠? 내가 있는 데인다. 순간적으로 유카타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 전에 뭐 일본 얘기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건 줄 알고 설가타 육지 거북은 제가 좀 안 보기는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거는 있어요.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이런 거 좀 보긴 합니다. 설가타도 많이 커지던가요? 설가타도 꽤 커지는 걸로는 알고 있기는 한데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가는 게 어렵다고요? 딱히 뭐 숙박 이런 거나 해놓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제일 커지는 게 설카타였던가요? 내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건가? 아 참 힘들다. 아 교통편이 다르다고요? 뭐 배로 가시나 보네요. 제일 큰 거는 예, 갈라파고스가 제일 크긴 클 거예요. 예,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애가 아니라서 걔는 정확히 말하면 가정에서 키울 만한 애는 아니라서. 설 같아도 근데 많이 키우기는 할 거예요. 육지 거북 중에서는 근데 육지 거북 자체가 뭐 막 그렇게 많이 안 키우지 않나? 유지거북이 집에서 키울 만한 거라면 개인 가정에서 키우는 걸로만 따지면 그렇죠. 가정에서 키우는 육지거북 중에서 제일 커다란 게 설가타 정도? 그리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일 큰 애들 1위 1위는 고종이야. 그 와중에 못 키워요. 붉은 목거북이요? 붉은 목이요? 붉은 귀는 알겠는데 붉은 목은 저거 아닌가 저거
이게 잠깐 얘가 붉은 귀인가 붉은 목인가 진짜 거북이도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솔직히 말해서. 새끼 때 귀엽지 않은 동물이 있나요? 새끼 때 귀엽지 않은 동물은 진짜 찾기 힘들지 않나? 쥐야? 쥐도 귀여운 애들은 귀여워요. 네, 하러 왔어. 오세요. 쥐 같은 경우에도 친칠라 같은 애들은 되게 키우기 좋고 친칠라도 나중에 한번 키워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애초에 귀여움을 따질 때는 그것도 개인의 취향이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좀 미묘하죠. 챌린지 던전이 아니요 여기가 일반 파밍 던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반 파밍 던전은 이렇게 제약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것이 항구의 2년 뒤 미래입니다. 이게 2년 뒤 항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항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번트를 다양하게 여유가 될 때마다 다양하게 키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서번트가 많아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 서번트가 성능만 보고선 금태만 키우다가 큰일나요 배구원은. 그리고 저성 키운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성 애들도 잘 키워두기만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원래 동물 관련된 교재가 그거는 있어요. 이게 동물 관련된 교재는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뭐 수학의 공식이나 이런 거랑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번 거의 뭐 심한 거는 연마다 바뀌어요. 동물 관련된 그 서적들은 그냥 길면은 한 10년은 갈려나? 10년 가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막 그러기는 해요. 뭐 지역마다 좀 다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지역마다. 감기 오래 가요. 감기는 되게 오래 갑니다. 젤리치도 성능 좋으니까 젤리치도 서번트로 취급해야 되냐고. 서번트로 취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컬레드 스코프는 서번트로 취급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풀젤은 멀린급이냐고? 멀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6달마다 내용이 바뀌어진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동물 관련은 진짜 이게 현장에서 뛰어서 경험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지만 了解. 아이요. 히히트. 소라 오카리 이르카이. 그런 거예요. 저는 젤리치 이거는 보면은 약간 기만에 가깝겠지만은 젤리치 없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제가. 완화다. 계략다. 어쩌면 젤리치가 하나 이상 나와가지고. 젤리치 끼지 않고서 파밍해보라고요? 딱히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딱히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了解了解.
근데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에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죠. 젤릿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 모뇽 파밍 던전을 도는데 젤릿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 예장을 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죠. 간접적으로 눈 가리고 생활해가지고서는 뭐 시각장애 분들의 그 느낌을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랑 거의 똑같죠 뭐. 와느다 간단すぎるんだよ. 아요. 하시. 히히스. 젤릿이 없으면은 MP 차징 서번트를 사용하면 되긴 하죠. 네. 그것이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전법입니다. 애초에 있는 거 쓰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솔직히. 있는 거 쓰면 돼요. 아, 내 서번트 중에서 MP 차는 애가 있구나. 그럼 얘를 적극적으로 써야지. 그럼 되는 겁니다. 크로도 있고 크로 라토키 애초에 뭐 아라슈만 하더라도 MP 차지가 있는데요. 뭐 아라슈를 쓰세요. 뭐 원래 그렇죠. 추가 보상은 뭐 아라슈는 2년 이미 2년이 10이다 그래도 쓰면 되죠. 스파르타쿠스도 20이지만은 바로 채우는 거 있고 메데이아도 있고 그러죠 뭐. 아 아직도 애용을 한다는 돌이라고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쓰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서번트 쓰면 되는 거긴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지만은 네 풀돌 젤리치 끼면은 니토크리스는 금방금방 해요. 되게 좋은 앱니다. 심심한 때 있을까? 풀돌 젤릿의 암구랑이 있네요. 영이 입은. 뭐가 역상이요? 그러니까 여러 서번트를 키우면 되죠? 네, 이제 열 수 있을걸요? 일단 좀 먹고 가려고요. 뭔지 몰라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열어야 될 새로운 던전인 곳이 어디 보자 하나레였던가 하나레인가 천주각인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어딘가 열어야 되긴 열어야 될 텐데 밑에 세계던가요?
음악 뭐에 쓰는 거냐고요? 어떤 거 읽고 말씀하신 건가요? 한국에 나왔나 그거? 저요? 녹스요. 녹스가 망가지면 밈을 씁니다. 돌아가면서 써요. 그리고 195는 캡처보드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이에요 저거. 지금 노래 나오는 거요? 아, 뭐 쓰는 거냐고요? 고음 오디오요. 고음 오디오요. 고음 오디오. 예, 질문하세요. 아유, 축하드려요. 아, 그거 더 올려주는 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영상 만드는 도중에 있긴 한데, 이벤트 영상 만드는 거였었는데, 라쇼몽 복각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라쇼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악물고선을 라쇼몽 복각을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금포가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올해 말은 아니고요. 올해 한 5월쯤에 나올 거예요. 5월, 6월? 그때쯤 나올 겁니다. 라쇼몽 복각이 5월, 6월쯤에 나올 거예요. 금포는 보통 한 이벤트에 각각 4장씩, 최대 4장씩 얻을 수 있어요. 각각 4장입니다. 각각. 금포 효과는요, 그 HP랑 공격력 올리는 포가 그때쯤에 1000까지 올릴 수 있어요. 1성에서 3성까지가. 그리고 1000부터 2000까지가 늘어나는데, 2000까지 늘어나는데 1000에서 2000을 올릴 때는 금포 밖에 못 씁니다. 네, 금포 밖에 못 써요 그때는. 그리고 그 금포 같은 경우는 이벤트 이외에는 레어 프리즘 밖에 못 얻습니다. 레어 프리즘으로 진짜로 엄청난 핵과금러들이 아닌 이상은 이벤트를 그래서 문돌아가게 돌아야 돼요. 핵토르 제법 쓸만해요. 핵토르 제법 많이 쓸만하죠. 네, 5성을 하나 키우고서는 나머지를 뭐 저성 애들 아니면 4성 애들 키우면 됩니다. 굳이 뭐 5성에 뭐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자기 서번트 다 키우기 전까지는 그냥 서포트를 그냥 아주 그냥 잘 믿으시면 됩니다. 괜히 페이트 서포트, 아 프렌드 오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프렌드 오더. 5성을 빨리 키울 필요는 없어요. 서포터 얻어. 마부타를 閉じよ. 소시테 네무레. 에프에프. 편하신 대로 하세요. 길가메시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히오스를 하든지.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는 말할 수는 있겠는데 어디에 쓰인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더는 명령 아닌가요? 순서가 아니라? 일단 저거나 할까? 저거나 열까? 선수가 아니 전승 결정 주네? 잠깐 벌써 전승 결정을 준다고요? 네 엘키들도 쓸만해요. 뽑은 거 키우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빨리 주네 전승 결정을. 아니요 에릭은 차징 스킬 없습니다. 저성 버서커 중에서 차징 스킬이 있는 게 스파르타쿠스밖에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저성 버서커요. 저성 버서커. 네, 앞부분은 못 들으시나 보군요. 저성 버서커입니다. 야, 천수각이다. 여기 오사카베 히메가 딱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진 않네요.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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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임에는 저게 없죠. 차징이 없죠. 근데 MP 차징이 잘 되죠. 키우임에 은근히 MP 잘 차는 편이에요. 레어프리즘 작이 아니라 그냥 뭐 이벤트만 잘 돌면 됩니다. 맞아서 채우다가 맞아서 가요. 버서커들이라. 저성 버서커들은 은근히 저 거츠가 있어가지고 저는 꽤나 버티기는 합니다. 그래도 추후에 나오는 이벤트 중에서 앙글라 마이뉴가 있어서 도움되는 이벤트나 시나리오요? 아니요? 점점 広くなるでちね. 나이스 디자인でち.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딱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제로는 제로도 있긴 있구나. 제로 같은 경우에는 저 뭐냐 보너스 대상이기 때문에 네 챌린지 중에서 저거 있어요. 그 뭐지? 비브라늄 토락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체력이 낮은 대신에 저거 있거든요. 체력이 낮은 대신에 방어력이 무지막지 해가지고 저는 안 죽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 잡을 때는 앙글라 마이뉴가 그나마 쓸만해요. 거기서는. 근데 그게 무슨 이벤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CCC 이벤트였나. 네, 한 거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앙글라 마이뉴 같은 경우에 보구가 고정이기 때문에요. 고정이라서 데미지 고정이라서 어찌저찌 좀 돼요. 걔로는 이제 바톨인가? 세이버일걸요? 버서커 아니면 세이버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보통 소라게는. 수영복 복각이었는지 CCC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로 도트딜 아니면 앙글라마이뉴 아니면 방어무시로 해야 되는데 방어무시도 은근히 잘하는 동물이라고. 예, 쿠로는 방어무시가 아닙니다. 에미아 써야 돼요, 에미아. 아니요, 소라 개만 나왔을 겁니다. 작은 소라게 둘에다가 엄청 큰 엄청 큰 소라게 하나 이렇게 하던가. 제 기억이 맞으면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소라 개만 나왔을 걸요. 그 이벤트는 아마 그 비브라늄은. 자, 이렇게 가지고선 두 개가 열렸는데 여기가 스키고 여기가 케야키. 케야키가 이거죠. 저거 케야키가 마침 없는 거다. 이거나 둡시다. 여기다 잠깐만. 아니 얘는 어차피 탐화무니까 상관없구나. 다라다단 다라밤밤밤바라밤밤바라바라밤 다라다다다다다다 무쳐. 참고로 다리우스 3세도 파라오가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파라오더라고요. 3세까지 파라오였어. 3세까지 세이버시키랑 핫산이랑 시너지 좋냐고요? 즉사 시너지를 말하면 좋긴 하겠죠? 즉사를 노리는 걸 하면은 역대 파라오에 들어가 있어요. 역대 파라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리우스 3세, 다리우스 2세, 다리우스 1세까지 다요. 이스칸달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미션 서포터 딱 하나만 강제하는 거 특별 게스트 삼아서 수용...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스칸달이 다리우스 이기고 나서 그 자리를 가져갔죠. 그 전에 한 명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立ち塞がるならば容赦はしない。これだ。乙女の加護。よこら。クリスマスムーブ。よこら。クリスマスムーブ。よこ。スタレモアラ。ワン、ツー、スリー。サンタは宙を舞うものです。せーの、これがサンタ。新セットがウェア。場外乱闘の時間です。プレゼントの雨あられ。新セットがウェア。新セットが受けて返します。
天罰言っときます。わたたた、お帰りなさいませ。あ、なんと、アウチ。ワン、ツー、スリー。サンタが宙を舞うものです。せーの、네, 타마모도 모션 개편 꽤 됐어요, 얘는. 솔직히 언제 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됐습니다. 언제 됐었지, 얘가? 기억이 안 나네. 꽤 오래 전이어가지고. 아, 네, 그렇죠. 1, 2차랑 3차랑 모션이 달라요. 타마모는. 되게 특이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킨토키랑 같이 바뀌었었죠? 킨토키도 언제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백중탑 전이었던가? 사이하테니 이탈해 겐카이유 크레이브 아론다이토 오버. 아마 그때쯤이었어요. 에어로하러 왔어오세요. 딴딴. 네, 그게 그였지? 하트 산타 소울 수훈이었던가? 그거일 거예요. 어. 하트 산타 소울 수훈. 삼바 골드였던가? 안 되었던가요? 솔직히 이름이 헷갈렸어요. 삼바 골드 수훈 실버였던가? 그래서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죠? 뭔가 이상하더라 어쩐지.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삼바 골드. 크리스탈은 이미 없습니다. 죽었어요. 네, 정월 휴일 정도는 왕의 이야기는 잊어버립시다 랍니다. 멀리 내가 많이 이야기 들었구나. 얼레. 바투라 유카탄 레가라 데 라비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요, 타이거 해설이 안 내렸어요. 사이하테니 이타레 겐카이오 크레이 카나타노 오시 코노 히카리오 고란 아레 아론다이토 오버로드. 왕이시여, 왜 그 인간만 때립니까? 잘하셨어요. 딴딴딴. この身は騎士王に捧げし者。
아이버크와 예를 사려나이. 그러니까 마누절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뭐 작년 거는 못 챙겨줄만 하긴 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핀마크는 원래 지혜로운 영령, 지혜로운 영웅으로 좀 원래는 알려져 있기는 해요. 보구예요. 그래서 지혜가 보구이긴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네, 지혜가 보구입니다. 워낙에 많아요. 그런 거 얘기 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은. 연어를 키워야 되나? 뭐 키우고 싶으시면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성능인 것 같아서. 사마모가 있다면 키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연어 먹고 싶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그 뭐냐 초밥 도시락 같은 건 안 팔죠? 일본에서 많이 사 먹긴 했는데. 아, 갑자기 땡긴다. 갑자기 땡기지? 그래도 오토메노 강호. 자, こういうの どうだ? つまり夢中だな. 他に やること ないの? 디오니소스도 있긴 하는구나. 디오니소스. 얼마 전에 과금을 내일 한다라는 영상 뭔 뜻이냐고요? 말 그대로인데 그 방송 다음 날에 과금을 했는데 한국. 말 그대로예요. 한국에 확정 가챠가 있었으니까. 한국은 과금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원래는 제가 원래 카드로 그 결제를 하는데 아이 그 뭐가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구글 스토어 카드라는 걸 사봤습니다. 아유 확차 그거 한번 하는 걸로는 가래 기변도 안 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주지만.
진짜 저는 어떤 서번트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라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 근데 키우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매번 했던 말이긴 하지만은 좋은 서번트 나쁜 서번트 그건 전부 다 마스터들이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안 좋은 서번트 좋은 서번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좋아요. 뽑은 서번트면 다 좋습니다. 아, 나올 것만 같아가지고 계속 이거를 끊을 수가 없네, 저거. 자, 가자! 아는 분이 라이더 학자 질렀는데 영어 쓰기 이상한 애 뽑았다. 이상하게 좋은 애라고 알려주세요. 이상한데 좋은 애입니다. 케찹카드 굉장히 좋은 애라서. 저 성능 가지고 그 라이더 상태에서 그 성능 가지고 세이버였으면 난리 났어요 그거는. 근데 어벤져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저 선우님 어벤져로 나와서 더 큰일 났어 솔직히 말하면은. 간호장님 쓸만하냐고요? 예 되게 쓸만해요. 쓰기 어려울 뿐이지. 모션 변경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메이브 자체도 원래 남성 한정으로 싸울 때는 되게 좋아요. 남성 잡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그렇고 뽑지도 않 뽑아도 잘 안만 잘 강화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되게 좋아요. 1회 이벤트뿐만 아니라 당장 나오는 라쇼몽이라든지 오니가시마에서도 꽤 쓸만해요. 오니가시마가 더 낫긴 하겠다. 라쇼몽보다. 오니가시마에서 무진장 잘 쓸 수가 있어요. 암만 뭐 거의 원래 뭐 원래 복각 같은 거나 하긴 했어야 돼요.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은퇴 몬스터, 동태 몬스터 그런 상관없이 그냥 크게 뭐 체감되는 거는 딱히 뭐 다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체감은
왜냐면 동태 몬스터가 살아있는데 은퇴 몬스터가 즉사당하는 경우도 은근히 비일비재해요. 은근히 비일비재합니다. 그거 금태는 체감되게 많이 안 떠요. 예, 그건 맞아요. 네, 그건 체감으로 느껴집니다. 그거는 그냥 잘 안 떠. 어, 전승 결정 하나 남았다. 이럴 수가. 전승 결정을 하나 남았다 이랬으니까 전승 결정이 하나밖에 안 남지. 이렇게 스킬 작을 해놓으니까 전승 결정이 하나밖에 안 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 스킬 다 풀됐고, 일곱 명 풀됐고서는 10렙 있는 거, 10렙, 그 이외 10렙.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이요. 어허, 스물셋. 남아있는 게 이상하지. 스물넷! 남아있는 게 이상하죠? 부족할만 하죠? 부족할만 하지요. 어? 크리스마스 무브! 잠깐, 저 원숭이 또 처음 보는 건데? 도깨비 가면에다가 뒤에는 저거 뭐냐, 떡탑이라고 해야 되나? 감귤 올려, 귤 올려진 거. 또 처음 보는 애네 저거. 예, 하러 왔어 오세요. 시지카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라고요. 그 폭맛을 맛보셨군요. 그 폭맛을. 안 좋은데. 가감이 못제라고 하던가요 저거. 어허, 그 약은 뭐 함부로 흡입하면 안 됩니다. 다량 히지뿐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P1 남은 히지카타가 3스킬 쓰고 보구 버스터 했는데 그 버스터 두개 크리가 뜨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건 의지간에선 죽어. 그건. 아, 저 드래곤 아닙니다. 근데 잠깐만, 히지카타 약은 어떤 약이죠? 근데 잠깐, 내가 그런 약을 제조한 적이 있었나? 잠깐만, 헤라클레스 약은 제조한 적은 있었는데 그 히지카타 약은 내가 제조한 적이 있었나? 아, 세일럼 했을 때, 예, 하루하루 왔었어요. 세일럼 했었을 때, 그, 히지카타로 포리너 잡은 거요? 아, 그 약 말씀하신 거구나. 크리스마스 무브! 히지카타로 포리너 잡으려고 한 짓이 한 두 번 정도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썸머 때도 제가 포리너를 히지카타로 잡으려고 했었다고요? 아, 내가 그러려고 했었어요? 포린너만 보면 본능적으로 내가 히지카타로 때리려고 했었구나. 아, 그때 잡았었나요? 그 와중에 그걸 또 잡았나 내가. 아, 네, 그런 적 있었구나.
クリスマス スペシャルに決めてあげる。그거저건데그무면으로만든약인데그거제가기억을못하고있다면그거무면으로만든약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거 大決会ご職人かだってこの世にはびこる天使の矢味噌に払うは我が静石私全開でご奉仕いたしますついてみようかここに剣山그때파티원두명이누구였는지기억이난다고요버섯극장의히지카타였다고잠깐만내가그랬어내가그랬나아주그냥버섯으로채워갔구나사령헤라클레스안봤으면패고시작할일이없었는데 약이좀과했구나내가생각보다약이과했었나보네요 빵의주는기억못한다니까그러네먹은빵의주는기억하는게아니에요그런거는 애초에저거는거의목유병에서빵먹은느낌이어가지고는카운팅자체가불가능하죠생각해보세요목유병으로먹었는지도모르는그런건데 그런빵을카운팅해서는되나요 乙女の加護これだ乙女の加護ダラダダンダダンダラダラダンはいお任せよトゥトヨアシ그렇게나저먹은기억은없지만은제대로탄수화물로서내몸속에남아있긴하겠죠오마카세요템포를아게마투무면허약이었는데도효과는좋습니다루체도라의크리스마스템포아지마네1.5부3장에서도연속3연속차지요그런것도있었어요아저기3연속아그잠깐그런경우가은근많아가지고샹샹샹샹샹언놈이지 나도기억못하는것들이있어 삼바의스텝で仕掛けます톱프로프からのプレゼントスラムでフィニッシュで浴衣レガーラで涙メリークリスマス스킬한아공격안하고스킬만써가지고때려잡은거그거요요술사지금그방풀그방풀한그거미와키시오니사상의시모노하이브크와예르사레나이근데그거는뭐애초에진명이고모고님의얼굴나온애라서걔는잘우려난녹차도그것도그것도좋긴했지아주그냥잘우려놨죠그거거의제인생에서도몇안되는잘우려진녹차였을거예요그건
녹차도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잠깐만, 이 정도 했으면은, 잠깐만, 몇 개 부족하지? 500, 600개? 뭐 600쪽도 아니고 씨 맞나? 4 5 6 600개 아이씨 아 나무 600개 피 아 너무 많이 피 너무 많이 원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근데 이불장은 저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거 핫산들로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이상하게 패고를 하면서 뭐 어떤 거에 자체 챌린지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처음 게 제일 좋았어. 처음 게 제일 좋아요. 처음 게 아슬아슬하게 그 달랑말랑 하는 게 있어. 내가 고집 부릴 때는 특히. 그리고서는 그 같은 던전을 한 몇십 번을 돌아도 몇십 번을 돈다 하더라도 비슷한 조합을 간다 똑같은 조합을 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안 나와 잘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스캔너 즉사로 브레이크까지는 적도 있었나요? 잠깐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잠깐만 그건 모세 기적 수준인데 그거는?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요? 잠깐 내가 그랬다고? 아니죠? 저였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죠. 한번 그랬다고요? 잠깐만 내가 그랬다고. 템포 아게마스. 세나. 도요하시. 내가 그랬었나?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내 기억 속에서 봉인된 건가? 잠깐만.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잠깐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데? 굳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기억 속에서 봉인당한 거지? 아 공의 경계 때는 그거는 기억합니다. 그거는 기억해요. 아니 과거에 나는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지? 2부에서 올빼미 심쿵시켰다고요? 왜 언제죠?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잠깐 내가 그런 걸 그런 짓을 했었나? 아이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자. 아, 내가 그런 짓을 했었나 보구나. 가면 끼고 있는 저놈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무성일까 하면서 했었다고요? 그런 짓을 했구나 진짜로. 진짜 했나 보네.
大決会、はい、聖夜を踊り明かしましょう。この世にはびこる念の邪念、みそぎ払うは我が雫。私、全開でご奉仕いたします。水天の子、ここに剣山。핸드폰으로확인해볼까산타との마치앞은初めて受けて返します。아예 대놓고 제목이 브레이크가 뜨면이네. 잠깐만, 아예 대놓고 브레이크가 뜨면이라고 돼 있구나. 오마카세요. 토요아시 하나니 브레이크가. 투. 2부 일정 때네. 아, 그 100마리 잡는 그거구나. 100마리 잡은 그거. 거기에서 도중에 하나 나온 거 96번째 브레이크. 와가오 오마카세요. 거기서 왜 혹시로 저거를 하는 거지? 잠깐, 매료가 안 들어갔을 텐데 왜 하는 거지? 이 빛을 보라니 아론다이토 오버로드. 왜 죽는 거지? 잠깐, 거기서 왜 심쿵사가 되는 거지? 잠깐만, 뭔 일이야? 잠깐, 진짜로 기억이 안 났어 저거. 저런 일이 있었구나.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저런 일 잘 안 터져. 나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 나 기억이 안 났어. 왜 죽은 거지 그거 근데? 기억 속에서 봉인이 된 건지 아니면 침맥한 건지 모르겠네. 기억력이 한계인가? 이곳에 하비코르의 무장 미성이 하라우와 와가 시즈이시. 아, 그 성별 알아보기 그건 기억납니다. 그거는 저거죠? 그거는 그 구가란나 성별. 이게 하늘의 숫소인데, 하늘의 숫소인데 남성이 안 들어가는 거. 네, 하루하루 어서 오세요.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저게 1배속입니다. 슬로우 모션이 아니에요. 이 게임에 슬로우 모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게임에 슬로우 모션 없어요. 이 게임에 슬로우 모션 없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게임에는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배속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 이 게임에는 슬로우 모션이 없습니다. 예전에 구가란나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하늘의 숲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찾아보느라고 꽤 시간 걸렸거든요. 언데드인가 봐요. 언데드 돌포소. 어떤 성별 효과도 아예 안 들어갔었죠. 그거 마크 2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것도 시 차이만. 설마 이거 배속을 다시 했는데 이때 제규어맨 나오는 건 아니겠지? 뭐 한 시점에서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원래 저도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안 봐요. 아, 흉걸 많이 먹는 애들이 진짜. 예, 하롱하롱 어서 오세요. 복고 싶습니다. 복고 싶어요. 자, 이게 연기재림 세 번째 타마모 공격이었죠. 연기재림 1번, 2번째 타마모는 첫 번째 퀵에서는 지가 돌진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미 암 말기 수준 아닐까요? 이불장 거면은 1년 됐나 그거? 1년 안 됐을 텐데 거의 1년 가까이 됐었으려나? 그건 또 뭔가요? 또 터지는 건 아니겠지 내 방송? 링크 들어갔다고? 신작인가요? 신작이 아니라 뭐인 건가? 잠깐만 이런 게 있었어요? 잠깐만 어라?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만화로 알아보는 페이코를 다 안 봤구나? 만화로 알아보는 페이코 자체를 많이 안 봤었네 내가. 할부지 피거 저기 나와있죠? 네 중순입니다. 한국 기준 중순이요. 읽으면 모르겠어요. 네 한국어는 중순에 나옵니다. 경단이 먼저 합니다. 경단. 경단하고 그 다음에 감옥탑을 할 거예요. 리오는 그랜드 버서커이겠지만은 많은 마스터 중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결정적으로 저것이 저 만화가 공식 만화입니다. 제일 놀랍지 않나요 그게? 저기 2차 창작물이면은 둘째 시더라도 공식 만화예요. 공식 만화. 공식 만화야. 진짜 미스테리하죠? 애니화까지 했고 이번에 잠깐이었지만은 순간 애니화였지만은 순간 애니화에다가 공식 폐고만 하고 정발도 됐고 참. 크리스마스 이뻐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저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죠. 오토메노 카노. 크리스마스 무브. 크리스마스 무브. 이번에 애니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서는 성우가 생겼죠? 리오 구다콤다 중요한 거는.
그냥 구다코가 아니라 리오 구다코의 성우가 생긴 것을. 예, 어떤 분이었는지 전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분이었죠? 타이거요? 워낙에 많은 타이거라서. 리오 구다오요? 아니요,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근데 성우가 동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리오 구다코든 리오 구다오든 똑같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었죠? 타이거요? 타이거 분? 타이거? 어떤 타이거? 재겸의 성우분이었나요? 워낙에 일본 애니메이션에 타이가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혀 짧은 소리였던 걸로 기억은 했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못한 건가? 페이트 페구에서 타이가라고 하면은 한 명이기는 하죠. 성우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좀 헷갈리게 되죠. 타이가라는 이름을 가진 성우가 계실 수도 있고. 명을 마피아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름에 타이가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마피아 씨는 그게 본명인가요? 난 그걸 모르겠네. 태국 공식 방송부터 나오셔가지고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명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자, 세 개밖에 없는 스타일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마피아 카지타스였죠? 카지타 맞나? 잠깐만, 어따 소니? 잠깐만, 그 칼 어디가? 잠깐만 칼을 거두어라! 야, 랜슬로 잠깐 수도! 잠깐만, 나 왜 저걸 누른 거야? 그걸 왜 눌러? 아, 흑창바 피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석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아이, 미치겠네. 아, 봐봐, 이거 보고 찾잖아. 아, 진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누르고 있다 보니까 눌려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때립시다, 이거. 병남, 소호전, 페고, 다른 게임도 MC 섭려, 거의 모바일 게임이네요. 아래와 난가? 호시다? 코로니다? 야! 크리스마스 프레젠토다! 이마! 냉카노 호토! 유카단 메가로 대나비다가 멋돌이 치켜서사네! 이거도 가시마!
이게 배고 하는 맛이죠. 해설이니까요. 저거요, 저거요, 저 패러디에요. 저거 슈퍼맨 패러디가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페고에서 방금 전에 슈퍼맨 패러디죠. 위를 봐라, 저것은 누구인가 하면서 뭐였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아니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면서 보구 진명을 본인이 말해주죠. 진명 개방을 본인이 해주죠. 슈퍼맨 패러디, 저게 슈퍼맨 패러디죠. 저게 뭐지? 새인가 비행기인가? 아니 슈퍼맨이다 그거. 케네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콜로니인가? 콜로니. 건담 패러디까지 거기에 싹 들어갔어. 은근슬쩍 패러디에다가 이상한 걸 꼬아놨어요. 아무튼 패러디는 참 잘해. 무사시여? 아니요? 갸루비비 써달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한 번 더 합시다. 까짓 거 해가지고 비비 찬넬이 아니라 잠깐만 있을까요? 이 비비 말고 백레비라서 헷갈렸잖아. 왼파 타이거 마스크가 확차 안에 돌려가지고 저는 블라드 3세가 나왔습니다. 바사카 4성 맞지? 그래요. 저 비비가 그 비비인가 아니면 저 비비가 그 비비인가 헷갈리네. 믹스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냥 여기 중에서 이 클래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요? 뭐하는 인간이 도대체 키우 히메를 저기다 왜 올려놨나 했더니만 내 친구였어. 여기는 전부 다 프렌드네. 보통 신년에 많이 하죠. 네, 신년에 많이 합니다. 아, 여기 있다. 자가 신년 혹은 신년 또는 그 몇 주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많이는 한 것 같진 않은데. 확실한 건 신년에는 반드시 한다 정도. 예, 하루하루 어떠세요? 1년에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맞는지도 헤매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1구는 완벽한 무과금이어가지고서는 확차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진짜로 제가 신경도 안 쓰면 어저께 있던 일이라고 해도 몰라요. 저는 아예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셧다운 해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1구 한정으로는 순도 100% 무과금이라서 할 생각조차 없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선 제 미래 제가 발동이 안 돼요. 楽しんで もらおうかしら? 私の 職種は 残忍ですよ. 乙女の 加護. 私の 踊り 受け切れるかしら? これだ. 저렇게 하고 여기다가요. 하나. 집중. 미지메ですね. 투. やりすぎですか? 엑스트라 클래스 중에서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클래스가 뭐냐고요? 모든 클래스요. 네, 모든 클래스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클래스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아유, 이거 좋지. 자, 커맨드 카드 고정 아츠 체인이다 이것들아. 이 클래스끼리 싸우는 거라서 커맨드 카드 고정은 뭐냐고 이거. 저 비비만이 가지고 있는 저 5성 비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스킬입니다. 포리너 어벤져가 아직까지는 100%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안 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비가 굉장히 특이한 서번트입니다. 3번의 스텝으로 시작해봐요. 토프로프からの 프레젠트 슬램으로 프레젠트 for you. 자, 죽어라. 뭐지 이건? 笑わせないでくれます? 속소름만 따진다면은 질드레도 캐스터가 아니어야죠. 제노사이드 커터 비비요? 뭐죠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지? 나의 숙취는 잔인ですよ. 크리스마스 무브. 저는 비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야르시탄. 자, 과연 렉이 걸릴 것인가? カッター。この光をご覧あれ。アロンダイト。オーバーロード。サンタとのマッチアップは初めて。
이거도 가시마! 이거도 가시마! 아무리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지만은 흑창밥은 랜슬롯만 때리는 것 같아요. 얘만 때리는 것 같죠? 어찌된 게?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다행히도. 다행인가? 전기톱과 관련된 일화가 있냐고요? 아니, 딱히 없죠. 아니, 아론다이트가 있었던 시대엔 전기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뭘. 즉, 아론다이트라는 것 자체도 창작된 거긴 하죠, 실제로는. 한 번 더. 하지만 전기톱을 실제로 들고 있는 영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잠깐만, 제규맨 죽이구나. 잠깐만, 해설이 두 종류였구나. 두 개였는 줄은 몰랐네. 아니요, 톱과 비슷하게 생긴 둥기입니다. 검 아니에요, 그거. 나무 방망이에다가 못 박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검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방금 저거는 나오는가 나오는가 하면서 뭐 나왔다 하면서 저것이 바로 산타클로스의 피니시 홀더다 하면서 날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 네, 파리바게트가 아니구나. 그냥 바게트빵이구나. 바게트빵에다가 흑요석 박아놓은 게 라이더 케찹과트의 무기입니다. 빨리. 아니죠, 뭐 이벤트는 가면 이벤트 전체를 얘기한 건가요? 보통 한 이벤트가 시작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이벤트는 점점 쉬워지는 거는 맞긴 맞는데, 잠깐, 금포라고 벌써? 보니까 한국 마스터 미션 하나도 안 했네. 이제 금요일인데 하나도 안 했네. 이런 거라도 해놔야 되는데 말이죠. 전리품으로 창기 비 이거 하나 해놔야겠다. 아, 이거 거기에다가 스킬석 모으는 거야 또 저거는. 스킬석이었나 휘석이었나 뭐. 냉수 특성 가지고 있는 적이요? 웨올프 같은 애들이요. 타마켓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웨올프. 아니, 딱히 성장석을 버리진 않죠? 그래서 모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際でち。お前様、宮大工なのですか？新年、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今年はどんな出来事が。ブレンド소환이있구나일권은아콧물계속나와자이것으로오늘할당량은다한것같습니다일구에는전도시락을만든적이없어요만든다고한적도없고 귀찮아서안만듭니다도시락을만드는게여간귀찮은일이아니라서무진장귀찮아요왜종을만드냐입니다성정석도시락이요보통도시락하면예장도시락아닌가요그런가요저는그거를딱히성정석파편을도시락이라고저는안불러가지고그걸딱히도시락이라고부르진않습니다전적금이라고하죠アイテム交換ありがとうでち。いただいた品物はサンズの川で洗浄してから様々な市場に流れるでちよ。チュチュン。デニも一生懸命集めたアイテムでちから喜んでもらえるのは嬉しいでち。チュチュン。デニも一生懸命集めたアイテムでちから。もっと交換してもいいのですよお土産にスズメ印の裁縫バサミとかどうです次이고옥이랑팔찌랑있죠반지인가저반지였던가자이번엔타마모코드네요거인의반지면은사람한테는팔찌죠 공격했을경우에행동불능무효행동불능무효때릴때마다회복량이 50% 업두턴중에한번약간그런기믹이늘었어요몇턴중에한번이라는기믹이좀늘어난것같아요네악리는그스턴이라든지그런내성같은거에는그안되더라고요아니그거는뭐자기마음대로입니다서번트어떤서번트에대해끼울건지는자기마음이에요자그러면은일단은뭐오늘은요기까지하도록하고요3시간정도했네여기까지하도록하고요저는내일방송에서다시뵙도록하겠습니다바롱바롱